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12월입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해 12월은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드로너라면 이렇게 눈 덮인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하얗게 눈이 쌓이면 평소에 자주 찍는 곳이라도 전혀 다른 새로운 매력을 선사해주곤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바로 설경 촬영 완전 정복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아름다운 설경을 찍으러 가시죠. 자, 우선 비행을 시작하기 전 준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터리입니다. 드론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는 강한 출력을 내는 배터리지만 강한 출력을 내는 만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튬 배터리는 특히 온도에 민감합니다. 지나치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강한 출력을 내게 되면 순간적으로 전압 컷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설경을 찍기 위해 드론을 켜자마자 곧바로 비행을 하면 바로 이 전압 컷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 컷이 발생하면 그대로 추락합니다. 따라서 비행 전 배터리의 온도를 높여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차량 내 히터나 엉뜨 또는 핫팩을 이용할 수도 있고 드론의 배터리를 체결해서 시동을 넣은 뒤 어느 정도 열이 올라갈 때까지 켜두거나 호버링을 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듯 DJI 드론의 경우 앱 안에서 배터리의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10도 이상에서 비행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또한 휴대폰이나 태블릿의 배터리도 추운 온도로 인해 빨리 방전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요. 완전 충전 및 수시로 배터리 잔량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 비행에는 한 가지 필수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장갑입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아예 드론 조종기를 넣고 찍을 수 있는 드론용 방한 장갑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니면 터치가 되는 그런 장갑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데 실제로 드론을 날리다 보면 손가락이 얼어서 배터리를 한 팩 이상 날리기가 어렵습니다. 발도 엄청 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 안에서 날립니다. 자, 그리고 이륙, 착륙 장소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변이 트여있는 개활지를 고르신 다음 바닥에 눈이 쌓여있을 경우 이 눈을 치워서 드론이 이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줍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손으로 이착륙을 추천드리지만 초보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비행을 시작한다면 이번엔 비행 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눈이 올 때 날려도 되나요? 이거겠죠? 우선 날려도 됩니다. 대신 기체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눈이 올 때 드론을 날리면 기체 곳곳에 이 물방울이 맺히거나 얼음이 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드론에 절대 좋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눈 내리는 걸 촬영하는 게 생각보다 예쁘지가 않습니다. 드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리는 눈을 향해 날아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눈이 아름답게 내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내려요. 그래서 눈 내리는 것도 지저분해지고 담으려는 풍경도 산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눈이 올 때는 촬영을 하질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눈이 그치자마자 찍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예쁘니까요. 눈이 많이 온 날은 일기예보를 확인하시고요. 눈이 그치길 기다렸다가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오전 내내 눈이 오다가 그친 다음에 촬영한 영상이에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아침이나 해질녘에 이렇게 눈이 그친다면 햇빛의 각도나 따뜻한 색감이 더해져서 훨씬 더 예쁜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애물 센서가 있는 고급 기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방 센서가 눈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오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설정에서 장애물 센서를 비활성화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신에 장애물 센서가 비활성화된 만큼 비행엔 더더욱 주의하셔야겠죠? 눈이 덮인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이 내린 도시나 자연의 전경, 90도에서 바라보는 버드아이 뷰, 눈 덮인 숲속을 천천히 날리는 시네마틱 촬영 등 다양한 촬영 기법으로 눈 덮인 세상을 담아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희소성 있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온이 낮으면 배터리 효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배터리가 빨리 닳게 됩니다. 수시로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시고 적어도 40%부터는 착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팩 이상 비행을 하실 땐 다음 배터리를 미리 예열해 두시는 게 좋겠죠. 착륙을 하실 때도 이륙과 마찬가지로 눈을 미리 치워둔 평평한 땅이나 핸드랜딩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비행이 종료된 후에는 기체 표면에 물기나 얼음이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기를 잘 닦아주시고 꼼꼼히 말려주는 등 기체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드론은 전자기기입니다. 모터나 기체 내부에 습기가 있으면 안 좋겠죠? 이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비나 안개, 눈이 올때 비행한 뒤에는 꼭 말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별거 아니긴 한데, 우리나라 겨울 철새 중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의 금강변에도 겨울철이 되면 독수리가 보이더라고요. 촬영하실 때 혹시라도 독수리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경을 촬영할 때 팁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번 주도 많은 눈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진, 영상 찍으셔서 댓글 링크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